바랍니다. 우리 효린 양과 허각군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곡 판정단 여러분께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과연 1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지. 오늘은 특별히요, 미국 LA에서 우리 음악 K-POP을 사랑하는 외국인 100명 정도가 또 명곡 판정단에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하고요. 공정한 심사, 그리고 본인이 더 좋았다라고 느끼는 가수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판정단 여러분, DJ DOC와 멋진 무대를 꾸민 효린 양의 노래가 정말 좋았다. 파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이즈와 멋진 무대를 꾸며주었던 허각군의 노래 너무 좋았다 생각하시면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허각군은 빨간색, 효린 양은 파란색입니다. 자, 명곡 판정단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됐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우리 K-POP을 사랑하는 또 외국인까지 오늘 명곡 판정단으로 참여를 하셔서 지금 버튼을 눌러주셨는데 잠시 후에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효린 양. 네. 예. DJ DOC 선배님들하고 함께 무대를 꾸며줬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기분 좋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어땠어요? 이제 오빠들이 워낙 무대에서 잘 하시니까 그래도 오빠들을 믿고 잘 하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빠들이랑 해서 더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다른 무대들보다 잘 하니까. 예. 그래서 좀 많이 긴장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오늘 무대가 아니었으면 또 이렇게 좋은 오빠들이랑 무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텐데 오늘을 통해서 좋은 무대 한 것 같아서 너무 뜻깊습니다. 예. 저렇게 혼자 웃는 아주 매력적인 예, 여성이에요. 아니, DJ DOC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는 아시죠? 한창 활동할 때는 대략 몇 살 정도였나요? 저는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하긴 했었네요. 예. 다행입니다. 유치원생 때 한창 DJ DOC가 활동을 할 때는 유치원생이었군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허각군. 네. 예, 사실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경합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무대는 그리 오늘 불예명곡 첫 번째 이렇게 데뷔하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떨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반대로 너무 많이 떨렸고요. 부담감이랑 압박감이 너무 커서 지금도 다리가 하도록 들고. 그래요. 그래도 워낙 하체가 튼튼해서. 네.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남자는 참 하체가 중요하거든요, 정말. 허각군. 네. 아니, 실제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를 때보다 이런 무대, 오늘의 무대가 더 떨리고 긴장이 됐어요? 네. 저는 제가 TV에서 이거 자주 보거든요. 예. 네, 한 편도 저기 참고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이라고 좀 존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후의 명곡을 빼놓지 않고 시청했는데요. 예.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사실은 그냥 정말 아마추어의 어떤 그런 느낌으로 막 그냥 당당하게 도전을 할 때보다는 이제 뭔가 좀 알고 나서부터 더 두렵고 떨리고 긴장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노이즈 홍정구 씨와 함께 호흡을 마셨는데 예전 노이즈가 한창 사랑을 받을 때 허각구는 몇 살이었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노이즈를? 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노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텔레비전에 나오면 좀 관심 있게 보셨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다른 사람들 막 TV 유치원 하나 둘 셋 이런 거 저는 가요 톱텐 봤거든요. 애기들이 TV 유치원 하나 둘 셋 이런 거 볼 때 가요 톱텐을 보고 가요 무대도 봤어요 혹시? 아, 가요 무대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아까 명곡 판정단 여러분께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를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곡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예, 두 사람의 무대 노이즈와 함께한 허각 그리고 DJ DOC와 함께한 효린 과연 어떤 무대를 더 인상 깊게 보셨는지 그 결과 보여주세요!